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 송영길 전 대표가 중심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까지 사법 쓰나미가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범죄 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든 공천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셀프 방탄막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내려진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 송영길 전 대표가 중심인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까지 사법 쓰나미가 민주당을 집어삼키고 있지만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뇌물, 성범죄, 형사범 등에 대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공천 배제하는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 공천 룰을 제정하면서 이를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수정해서 당 지도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구제의 길을 터준 것입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등 총선 전에 1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부터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법 쓰나미에 휘말린 수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탈당한 인사들, 각종 재판을 받으면서도 정권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사들 모두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한 이래 셀프 방탄, 셀프 구제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개정해서 예외조항을 만들었을 때도 최초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해 놓고도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힘으로 부결시켰으면서 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로지 본인의 방탄을 위한 것임을 모를 분은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인 정당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 범죄 또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든 공천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셀프 방탄막 설치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내려진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셀프 방탄막으로는 결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